맹자왈 계명이 기하여 자자위 선자는 순지 도야요. 그 다음에 계명이 기하여 자자위 이자는 척지 도야니 욕지 순녀 척지 분인된 무타야라 이어 선지 갔냐니라. 맹자왈 계명이 기하여 닭이 울 때에 일어나서 자자 힘쓸 자자죠. 힘쓰고 힘쓰물 힘쓰고 어디 어디에 힘쓴다? 위선 그저 선을 위하는데 선을 하는데 힘쓰고 힘쓰는 자는 순임금의 무리이고 계명이 기하여 닭이 울 때에 일어나서 자자의 위리자 힘쓰고 힘쓰는 것을 어디 이 그저 이를 위하여서 힘쓰고 힘쓰는 자는 도척의 무리이니 욕지 순녀 도 척지 분인된 순과 도척에 그저 나님을 알진된 알고자 할진된 무타라 다른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냐 선이냐의 사이니라. 바로 이것이다. 다 부지런하죠? 천하의 그 부지런한 자 아까 지금 저 수덕으로서 그저 우리는 수덕으로 다스린다라고 한 진시황제 같은 만큼 부지런한 자 없을 겁니다. 거의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 워커홀릭이라고 표현했죠. 쉬지 않고 일하는 자예요. 날밤 새워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데 쉬지도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떠는 거죠. 더군다나 이 천하를 다 두루 저기 뭐야 장악을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위한 거다? 아까 광토 중민이죠. 자기 땅 넓히고 백성들 많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전부 다뭐 하더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유 내가 이 천하를 다스려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 그저 그냥 뭐 왕이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뭐 하나 다시 붙여봐라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말하고 붙이니까는 아니다 그래 황제라고 한다 삼왕과 오제 그죠 버금가는 바로 황제라 해서 스스로가 시황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후세들은 1세 2세 3세 이렇게 붙인다 그랬죠 뭐라고 했느냐 자 임금이 죽으면 이런 천 황제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신하들이 그 다음에 그동안의 임금의 공덕을 쫙 논해 가지고 시호를 붙이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소리야 내가 최고인데 어찌 신하들이 군주의 공덕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호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후는 황제가 죽으면은 뭐 한다 1세 2세 3세 이렇게 붙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세 3세 이렇게 붙이다가 이뭐 2세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3세 잠깐 올라왔다가 바로 그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아 이제 황제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도가들이 얘기하는 연단술 뭐 해가면서 오래 살 방법 뭐가 있을까? 몸에 좋다는 건다 먹어가면서 하다가 결국은 일찍 죽었는데 그다 어쨌든 다이 끝을 추구하는 자들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 이만을 찾는 자들은 전부 다 도둑놈의 무리라 이런 거죠. 요즘 위정자들 전부 다 뭐예요? 도척의 무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끝남길까? 전부 다 이만 찾습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닭이 몇 시에 오나요? 새벽다 오는 시간? 대략 새벽 동틀 때이죠. 뭐 계절마다 다르죠. 보통 여름이다 그러면 보통 5시 이렇게 되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 어떻게 하면 그저 선을 위해서 힘쓰는 자 선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도를 따를까? 지어 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까? 우리가 선지자, 선녀라 그랬으니까 도 앞에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면 지어 도입니다. 도의 뜻을 두고 이것을 열심히 갈고 닦는 자는 다 순임금의 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오로지 이익만을 찾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위정자를 다 도둑놈들의 후손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 성인의 무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와 관련해서 도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 같은데요. 거기 보면 572쪽에 보면은 자 우리가 지어 도라 그랬습니다. 지어 도라 근데 장자 외편 거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도척지 도 도척의 무리가 문어 척왈 척에게 이 척자는 앞에 나오는 발족자 옆에다가 무리 서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돌 석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척에게 물어 가로되 도역 유도호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도둑질 하는데도 또한 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척왈 도척이 말하기를
하적이 무유 도야. 아, 야, 자, 어조사 야로 읽으라 그랬지, 이런 경우는. 자, 어디 간들 도가 있지 않겠는가? 물어보죠. 우리가 어디 간들 무엇을 안들 도가 없겠는가? 부망의 실중지 장은 성냐요. 자, 도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부, 망의 하면은 무망한 가운데. 아, 그죠. 우리가 무망결에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실중지 장. 저 집안에 뭐가 감추어져 있더라? 저 집안 어디쯤에? 장롱 속 어디쯤에? 그죠. 금괴가 얼마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죠? 아는 것은 바로 뭐다? 그건 성인이고. 성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불사히 생각하지 아니해도 하움을 이루는 거죠. 아, 아무 하지 않아도 무이치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성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망한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집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더라, 어디쯤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성인이고, 그다음에 도둑질하려면 이제 무리지어서 하나 망보고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먼저 들어갔다가 주인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당하는 거 면치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 입선.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다? 용맹이고, 그다음에 출후. 그다음에 이제 몇 명이 들어가서 이쪽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근데 먼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무리들, 패거리들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나중에 나오는 자는 의로운 자이고, 그다음에 지가부. 이것은 그다음에 그 옳은지, 이거 지금 이거 도둑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집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가부를 아는 것은 이거는 바로 지자이고, 그죠? 지혜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 도둑질한 거 분균, 이거 골고루 나눌 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인년이 오자 불비 능성 태도자 천하 미지유야라. 그죠? 이 다섯 가지가 갖춰지지 아니하고는 능이 천하의 대도를 이룬 자, 그죠? 대도를 이룬 자 천하에 있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세형이 대도가 이랬나요? 요즘에. 그래서 그 장주가, 그래, 그 장주라고는 장자가 되는 거죠. 장자가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유시 관직헌데,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선인이 부득 성지지 성인지 도립하고. 선인이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은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도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선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인의 도를 얻어야만이 바로 그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도척이, 그죠? 도척이 부득 성인지도 불행하니, 역시 도척 또한 성인의 도를 얻지 못했으면은 도둑질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도둑질. 다시 말해서 도척이 대도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인의 도를 얻었기 때문에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대신에 도척은 뭐냐면 자기 이 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선인은 적고 천하의 불선인은 많으니, 다시 말해서 선인은 정말 적고 천하가 온통 다 뭐하는 놈들이더라? 도둑질하는 놈들이라, 이 소리입니다. 천하에 그래서 도둑질하는 놈들은 많으니, 즉 성인지 이 천하야 소하고, 성인이 천하를 이롭게 한 것은, 그저 성인으로서 천하를 이롭게 한 자들은 적고, 그다음에 천하를 해친 자는 많으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은 성인의 도를 흉내내면서 야 나도 도를 펼친다, 성인의 도를 펼친다라고 하는 자들은 참 많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맹자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력가인 이덕행인이라는 말로 나누었죠. 지금 천하에 저 패권을 다투려고 하는 자들, 패권을 다투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힘으로써 인을 빌린 자들이라라고 해서 이력가인이라 표현했고, 진정으로 성인의 도를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뭐다? 이덕행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뭐다? 패권을 다투는 바로 패자들이고, 이덕행인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왕자라라고 해서 패자와 왕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눈 것이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의 대단한 공이 되는 거죠. 자, 후세에 이제 뭐냐,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이 사이비들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이비 분별법입니다. 이것이 사이비 분별법에 대해서 자 맹자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과연 도의 뜻을 두고 도를 행하느냐 아니 행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